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자, 1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long ago 하면은 얼마 전. 자, as에서 좁은 장소의 전치사. 자,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는 회의에서. 자, 프리젠터를 이해할 사람이겠죠. 저 프리젠터는 여기서는 강연자. 자, 강연자가 told us, 말해줬어요, 이야기를. 자, about, 자, 그녀의 teenaged, 과거분사로 썼죠. 10대가 된, 자, 딸에 대해서. 자, 관계대명사, 딸이니까 지금 who로 잡았습니다. 자, who had been calling him. 자, 하면은 부르고 있었는데, him은 강연자를, 자, frantically 하면은, 자, calling 수식해주는 부사고요. 미친 듯이. 자, all morning, 아침 내내 불렀어요. 그래서 시제 주의해야 되는데, 자,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고 좀 대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자, 강연했던 거 시제 시점이 과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이전 사건이니까 헤드 PP. 자, 그 딸에서 그 나왔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딸이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딸은 자, 헤드 플랜드도 또 해서 대각으로 쓰고 있는 거 시제 이전에 계획했는데. 자, on, planned, 전체사 on까지 같이 받아주시고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저 동명사 처리했습니다. 목적어 전치사에. 자, going a concert, 콘서트를 가는 것을. that night 지시대명사죠. 그날 밤에. 자, 그러나 while 동안 뒤에 절 나오겠죠. while she was dressing, 그녀가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그날 아침에 또 지시대명사. 자, she, 딸내미가. 자, head dropped가 또 대가거 시제 이전에 떨어뜨렸어요. 그녀의 셀폰, 핸드폰을 in the toilet, 변기에. 자, 그 다음 when she, her attempt, 그녀가 시도하는데. 자, to dry the cell phone with her hair dryer까지 앞에 나온 attempt 수식해주는 형용 사용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시도. 자, 이 딸내미의 시도인데 시도가 head failed도 지금 대각으로 잡았죠. 지금 이전에 실패했을 때. 자, 어떤 시도하면 말릴라고 하는 핸드폰을 그녀의 헤어 드라이어로. 멍청하죠. 어떤 멍청이들은 헤어 드라이어나 혹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자면, 물에 빠졌으면 요즘 뭐 방수품 많이 나오지만 쌀떡. 쌀떡에다 넣고 하루 기다리면 됩니다. 쌀돌이 아니고 쌀떡. 쌀 있죠. 쌀에다 넣고 혹은 실리카겔. 실리카겔은 집에 잘 없으니까 쌀떡에다 넣으면 거의 잘 고쳐집니다. 안 되면은 뭐 계기판 부식된 겁니다. 자, 다시. 자, 그녀가 드라이어로 말이라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이전에 대각은 끊어주시고. 자, 이 딸내미는 자, got 뒤에 pp 아니고 헤어서 썼네요. 자, get upset, angry의 뜻이요. 매우 화가 났어. 자, 그녀의 문제는 주어고요. according to her father, her father 여기서는 연설자였죠. 강연자에 따르면. 자, 문제 단수고요. was that 동격에 지금 절로 썼습니다. 자, 이 딸내미가 자, could not 조동사 동사원형, figure out 동사원형 썼어요. 알아내다. 자, 딸내미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how she could go without herself 할지를. 또 의주동. 어떻게 이 그녀가 go 나갈지 핸드폰 없이를.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간접문. 어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her puzzled 과거분사죠. 또 그녀의 딸내미의 puzzled 되어진 아빠가 수동. 자, 뭐 혼란스러워진. 퍼즐 풀면 빡치죠. 아빠는 finally 또 빈도부사. 자, 마침내 얘기했어요. 자, 하면 talk to her down이죠. her down 한단 말은 좀 낮췄으니까 여기서는 진정시키는 말을 했는데 아빠가. 자, by suggestion. 저 by는 그냥 의해서로 썼네요. 자, 제안에 의하여. 자, 다음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올 때 기억법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suggestion 보이자마자 여기서는 뭐가 생각됐다? should가 생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hould가 생각되고 뒤에 동사 원형에 borrow가 나왔어요, 여기. 자, 한번 제안했는데 그녀가 should borrow 뜻이죠, 원래. 그래서 빌려야 된다고. 빌리다. 자, 그녀의 언니의 핸드폰을. 자, 그러나 자, remained 실제 주어는 다시 보면은 아빠예요. 그래서 주어는 아빠. 아빠는 자, remained에서 남아있었어요. 자, intrigued 과거분사로 쓰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remain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잘 들어가요. 여기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서도 어법 남아있었는데 호기심이 있어진 채로. 호기심이 생긴 채로.
자, 생긴 채로인데 바이 모의에서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자, that for her daughter. 자, 그녀의 딸에게 삽입절이 모의에도 이렇게 세모칸으로 볼게요. 자, living home without cell phone까지 전체가 또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죠. 자, 핸드폰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은 동명사 주어. 자, simply 삽입절 did not seem 자, seem 상태동사 뒤에 또 형용사 possible. 그러면은 가능한 것 같이 않아 보였다. 어떻게 핸드폰 없다고 못 떠날까에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른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없이 와 지금 완전 핸돌이네. 핸돌 핸드폰 또라이 스마트폰 또를 이지만 10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핸드폰 없이 2주일만 살아보면은 핸드폰에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가를 알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너무 핸드폰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 소녀의 휴대폰 집착.